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.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죽을 때 되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.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믿는 하면 진짜인가, 하늘에 불이나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사한 예수가 진짜지,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헛죽은 것밖에 안 된다. 내가 죄가 아무것도 많아도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.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하셨고 여러분의 죄도 세상 죄 가운데 하나라서 그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.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.